안녕하세요, 여러분. 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쌈녀입니다. 오늘은 구미입니다. 여기 구미에 볶음짬뽕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요 근처에도 식당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 식당 간가 봐요, 여기가. 등뼈찜도 있고. 저기 보면 돼지갈비. 마포 돼지갈비 부대찌개인데 왠지 모르게 저기도 맛집 스멜이 싹 풍깁니다. 다음에는 저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오늘은 볶음짬뽕 먹으러 왔으니까 볶음짬뽕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맛집의 주소는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2길 5-7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식당 엄청 많네, 이 근처에. 짠! 신평 화성 짬뽕입니다. 이 집에 볶음 짬뽕이랑 그리고 이제 고기 짬뽕도 있고 그런 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최고의 짬뽕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꼭 멋있다. 드시고 가십시오. 신평 화성 짬뽕의 영업 시간은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입니다. 브레이크 사용 없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오늘 들어가서 한번 볶음 짬뽕이랑 저희는 오징어 짬뽕 먹을 거거든요.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바람 퍼져나가네. 퍼져나가 진짜. 와, 어마무시하다. 단무지 양파 셀프입니다.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소고기 매콤한 거야. 저희가 집에 가서 하나 왔습니다. 저희는 오징어 짬뽕 하나, 그리고 볶음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시켰습니다. 깔끔하네. 살짝 매콤하지? 우리는 매운맛 몇 개 조절 가능합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개 달라고 하시면 돼요. 국물이 살짝 자작하게 있어가지고 비비기 쉽다. 근데 이게 대구의 약기 우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먹어볼까요? 맛있어? 손가락 바로 올라오는 거네. 그 정도로 맛있어? 맛있다. 밥 뜨거우세요. 매워. 매워? 맛있어. 맛있다. 매콤하다. 맛있지? 와, 근데 맵다. 매콤하면서 물량도 좋고 조금인데 칼칼하다. 후추향도 있는 것 같고. 오징어 한 마리가. 오징어 한 마리 통째로 들어가네. 네. 통통. 자를게요. 아, 이런 사이즈의 오징어 좋다. 일단 국물 먼저. 아따 시원하다. 오, 깔끔하다. 국물 어때? 엄청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우리 해물육수라 엄청 시원하네.
해물 육수라서 좀 시원해. 깔끔하고, 어, 깔끔하고. 그래도 딱 좋고. 많이 매운 거 아니야? 그냥 한 정도? 이거 볶음 짬뽕이 더 맵다. 맛있다 진짜. 아, 땀이 살짝 나는데. 매콤해가지고. 이게 매워. 탕수육 맛있다. 짬뽕 양도 쫙 적당하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곱빼기 시켜도 추가 요금 안 받으신다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곱빼기 시켜도 충분하겠다. 근데 면은 조금 더 쫄깃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 해장했다. 튀김가루가 조금 두꺼운데 맛있긴 하지만 맛있습니다. 오, 괜찮네. 달달하니. 아, 떡볶이 싫어하네. 좋다, 떡볶이 상태. 나이스, 굿.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 주셨네. 어, 다 만들어 주시네, 양념장은. 굿. 맛있어. 아, 또 이거 땀이 쨔쨔쨔쨔 난다. 와, 은근 매콤하네요. 아까 두 번 맨 처음에 두 번 연달아 먹으니까 매운맛이 훅 오더라. 근데 이 정도 매운 게 맛있어. 야채하고, 야채하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 아, 양이 되게 많진 않은 것 같아. 혼자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짬뽕은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다, 진짜. 잘 먹네. 맛있어. 잘 먹어. 다 먹었다. 아, 더 겁나 맵네. 계속 먹었더니 땀이 막 줄줄줄 흘러내린다. 이 집이 또 배달하는 거야. 배달하는 게 직접 와서 먹어야 되니까. 와, 손님 나는 토해 나가니까. 아, 오늘 분이 신평동에 있는 화성짬뽕인데요. 시그니처 메뉴고, 소금짬뽕 맵기 조절 가능한데, 매운 거 시키면 굉장히 맵습니다. 오, 근데 맛이 굉장히 맛있네. 분량도 좋고,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양도 딱 적당합니다. 탕수육도 맛있고, 탕수육이랑 같이 먹으면 달달 매콤. 최고네.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뿅.